겸비한 자들을 찾고 계신 주님,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겸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You understand the Father, we are still looking for them that worship you in spirit and in truth.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천당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경배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아버지 합당치 않는 모든 것들 이 시간에 고백하고 지킴 받아서 진리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In the first day of the week, we are gathering together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to worship you in spirit and truth. We want to be spiritually filled, and also we're going to confess our sins, our transgressions, iniquities in our heart to be cleans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and so that we may be able to worship God in truth.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Lord, I want you, Lord, send the Holy Spirit, let the Holy Spirit visit each one of them, so that they may be able to, you know, hear the voice of Holy Spirit.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한마디도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탄으로부터 구해 주옵소서. Please protect all of us from the devil that is the one that steals your words, as he stole the word in the Garden of Eden.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가운데 임자신 가운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We want to see the glory of Lord Jesus Christ in the presence of the Holy Ghost.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시편 47편 1절로 1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선종을 칠지어다, 승리의 함성으로 하나님께 소리칠지어다. 그가 그 백성을 우리 아래, 민족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케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우리 민족을 선택하시니 고자 사랑하신 야곱의 탑입니다. 하나님께서 함성과 더불어 주께서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올라가셨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 명철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어른의 성품이 고대에 앉으셨도다. 함께 백성의 영광들이 함께 모여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땅의 한편으로 하나님의 소식이 주께서 그의 높임을 받으셨도다. 시편 47편은 46편 다음이죠. 여러분, 성경에 특별히 시편은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46편, 우리가 오늘 듣는 46편의 말씀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예언한 것인데, 그는 온 땅을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왕입니다. 그때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죠. 그리고 백성의 고관들이 누가 돼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을 따라가고 고난을 견디고 그리스도의 군상으로 타면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좀 고생해야 돼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바로 앞에 시편 46편 1절로 9절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때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첫째입니다. 이게 교리예요, 교리.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이거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교리가 빠지고 영적으로 그냥 하게 되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은혜 느끼면 설교하면 그거 끝나버려요 다. 그러나 은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고 이것을 내가 아는 게 교리예요. 닥트린이 요즘엔 없어졌어요. 대부분 다 교단 닥트린으로 되는데 비브니컬 닥트린이 없어졌어요. 누가 그랬을까요? 사탄이 그랬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고난 중에 나타나시는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진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바닷물이 노호하고 요동할지라도 바닷물이 불어나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셀라. 강이 있으니 그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성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막들의 성소를 기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니 그 도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도성을 이른 아침에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경로하고 나라들이 요동하였으나 주께서 음성을 내시니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와서 주의 역사 즉 그가 땅을 황폐케 하신 것을 보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들을 그치게 하시나니 활을 꺾고 창을 두 동강 내시며 병거를 불사르시는 도다.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것을 알라. 내가 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지상에서 지구 위에서 the earth에서 지상에서 지구 위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셀라. 주님 이건 농담한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어디에?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뭐 애들 지진만 난다고 벌벌 떨고 있죠 사람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런 일을 겪지 않으려면 거듭나야 된다고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아무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두려움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거듭난 사람이 이런 말씀도 절대 겁이 안 나요. 평화 안 해요. 너는 걱정 마라. 주님이 안에서 그러세요. 주님의 피난처는 지금부터 피난처요. 앞으로 이런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늘 올라가면 우리 피난처가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게 될 때 이게 뭐죠?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이제 휴거되고 나면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다 대환란에 넘어가잖아요. 이거는 대환란에 있을 얘기고 또 대환란 끝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걸 볼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전도해야 돼요. 지금 사실은 복음의 메시지를 누구한테 전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90% 이상이 구원 못 받고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면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확인해 보시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겁을 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들이 범죄해가지고 거기 넘어갈지라도 적들을 시험하게 고통을 받을지라도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회개할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지금까지 어느 세대에서도 보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없어져요. 이거 못 보셨죠? 산들이 번쩍 들다가도 바닷가로 옮겨져요. 여러분 보셨어요? 못 보셨죠? 사람들이 보지 못한 걸 안 믿어요. 신학자들이. 아 이건 나 이거는 뭐 이렇다는 얘기야. 이거는 구약은 옛날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보지 못했으니까 seeing is believing이 감동이 못 봐서 믿지 마라 이거죠. 지금 미국 학교에서 한국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하면 보지 못한 것은 믿지 마라. seeing is believing.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하나님 못 봤지? 예, 못 봤어요. 믿지 마라 이렇게. God is dead라는 거죠. 자기들이 죽은 걸 모르고 God is dead. 그리고 막 예수님을 미워해요. 그 죽은 하나님을 왜 미워해요? 그렇잖아요. 대학교 학생 1년 학생이 그 교수가 철학인데 하나님 죽었다고 그러니까 안 죽었다고. 아 승리를 막 내는 거야. 막 승리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죽은 하나님한테 왜 승리를 내냐고.
이 말 한마디에 그 교수가 꼬꾸라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왜 학교 다닙니까, 여러분? 졸업하고 졸업장 타고 직장 취직하려고 이런 생각하면 그 학교 안 다니게 나. 학교 다니는 목적은 우리가 거기 있는 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구원하려는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학교 공부는 애약점 그냥 나와요, 여러분. 애약점 그냥 나와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은 시간들인데 공부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학교에 가면은 기도하고 정말 내 짝부터 마저 복음 전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면 아이고 학교 점수 밟고라고 해도 애약점 나와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과외 공부 안 해도 돼요. 저는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제가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과외 공부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 공부해본 적도 없어요. 상관없어요. 시간 많이 드린다고 좋은 점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학생들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어? 그러니까 얘도 듣게 하는 건 같이 듣게 하는 거지.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이른 아침에 도우신다. 이른 아침에 하니까 예수님이 태양으로 떠오를 때 그때 돕는 거예요. 사실 지금 말이죠. 지금 이 하마스 이런 데가 하마스가 지금 이쪽 그 유대인들 쪽으로 가자 지역으로 말이죠. 자꾸 이 폭탄을 떨어뜨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는 폭탄을 못 뜨네요. 그러다 보면 자기네 그 모스크가 거기 맞으면 큰일 나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호하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 모스크가 없다면 뭐 예루살렘 숙밭이 됐죠. 벌써 박교파 소금만 미사일 쏴가지고 예루살렘은 숙밭이 됐죠. 유대인 다 죽었죠. 그러나 그들의 모스크가 있으니까 거기 못 쏘는 거예요. 거기 맞았던 자기들은 죽거든. 알란테 혹 나가던 거니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지혜로운 분인데요. 거기 뭐 모스크가 있다 해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무슬림 모스크를 하나님이 허락했느냐.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거.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지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은 정반대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시면 돼요. 여러분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맞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까? 아, 내 생각은요. 그놈의 생각, 죽은 생각 다 버리세요. 이 머리에서 나온 생각 다 버리세요. 하나님 말씀은 진짜 이게 법입니다, 여러분. 이 법을 지키면 여러분이 살고 안 지키면 여러분 마귀의 밥이 돼요. 네. 쉽게 얘기할까요? 항상 기뻐하라. 안 지키죠? 마귀의 밥이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안 지키죠? 마귀의 밥이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안 지키죠? 법이 돼요. 법 안에 들어간 게 뭐죠? 우리는 주 안이라는 건 법 안에 사는 거예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가이오에게 사도연이 그랬죠. 아, 정말 네가 진리 안에 행한다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진리 안에 행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전신갑주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게 전신갑주입니다, 여러분.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 법도 안 지키면 나는 경찰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법만 잘 지켜보세요. 내가 감옥 간 일 있습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How can I help you? 그러죠. 티켓 안 뜬다고요. 경찰하면 담대하게 나 좀 도와. 당신 경찰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도와야지. 당신 월급 받고 있잖아. 나를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법을 지킬 때 법들을 못 지키니까 무서워하는 거다 되는 거야. 크리스찬들 못 하고. 법이 왜 있는가 이걸 깨달아. 이게 하나님 말씀 법이라고 그랬죠. 주의 법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이건 미국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죽으나 사나 이거 지켜야 돼. 지키려면 내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야 되면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미국에 이민한 사람들이 미국 법을 하나도 모르니까 I don't know. Yes, I'm in Korea. Today, America. 아무리 그래 보세요. 감옥에 집어넣어요. 모른다고 그건 면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인들이 너무 미국에 대해서 몰라. 여기 살면서. 한인 타운 사니까 나 한국말만 하니까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환경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이방 나라들이 말이죠. 이스라엘을 향하여 경로하고 교동할지라도 주께서 음성을 내실 때 그들이 모든 녹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Melted 그랬어요. 말씀하시면 녹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빛이 있었는가 빛이 있었죠? 주님 말씀하시면 땅 안 녹아지면 녹아져요 여러분. 산 안 들려서 바다에 빠져나면 빠져요. 주님 만들었잖아요. 이 말씀이 이런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지식으로 치면 소용없어요. 이 말씀들을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기적성을 살았어요. 지금까지 2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행하죠. 하나님이 보장해 줍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그랬죠. 내가 아무것도 없고 힘들어도요. 너 누구에게 돈 주라면 줘야 돼요. 왜? 주님이 시키는 거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주라. God of Host라는 것은 전쟁에 능하신 왕입니다. 우리 땅에 재림할 때 엄청납니다. 하나님 화가 이렇게 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화가 이 머리끝까지 나셨어요. 분노가. 그래서 이사야 65장 보면 그분이 내려오실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처음에는 하얀 옷을 입고 내려오시는데 옷이 빨개졌어요. 왜 옷이 빨갛지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가지고 저들을 포도주 내려가지고 막 밟아가지고 피가 튀어서 내 옷이 빨개졌다. 아니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걸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의인으로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죄인들에서 죽으셨는데 말이죠.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안 믿으면 괜찮은데 믿는 사람까지 핍박하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죠. 크리스천들을 핍박하죠. 하나님 화가 여기까지 났습니다. 분합니다. 하나님 분하다 그랬어요. 분하다. I'm fury 그랬어요. 여기 지금 말이죠. 이게 무슨 어떤 장면인가 하면은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애워싸요.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6.1 전쟁 때도 그렇죠. 아람 민족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공격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 다양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모세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6일 만에 완전히 하고 예루살렘 동편을 차지했잖아요. 그들을 싸우게 해서 예루살렘을 오게 공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랬느냐. 예루살렘을 탈환하려고 그랬어요. 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잘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건데 이제 이방인의 때가 다 지나가고 있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예수 믿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공격하게 해서 오히려 이기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동편을 찾아냈는데 지금 뭐라 해요? 팔레스타인 그거 내놓으라고 그러죠. 미국까지 내놓으라고 그러죠. 미국이 자꾸 그냥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이란하고 협력했죠. 평화적했죠. 아 기름값이 뭐 이럴 때는 내가 좋다 이럴 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지금 어게인스트 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만 좋으면 다 희덕거리고 그래. 가스값이 10불로 올라가면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냥 미국이 이스라엘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가만 안 있어요.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눈동자를 누가 탁 손을 찌르면 한대 쳐줘. 여러분 치죠.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건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방 나라가 싸워가지고 그들의 모든 무기를 다 불사한다 그랬죠. 창을 두 동강 낸다 그랬죠. 그런데 뭐라는가 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는 같이 싸우라고 그러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 Stand still. Stand still. 막 죽이려고 다녔는데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에도 It's weird 그러지. Weird지.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니면 weird지. 서로 싸우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이 시편 46편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 쫙쫙 있어요. 주의 날이 온다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한 날이에요. 약탄 군들이 네 가운데 다 나뉜다고 그랬고 모든 민족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느라.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대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1967년은 아람 민족들만 대적하겠죠. 이제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다 끌어가지고 아마겟돈으로 다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창세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말이죠. 뭐 창세가 뭐 편의에 팔리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안 들어온다 그랬죠.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있죠.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건 뭐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 그래요. 경기가 나쁘니까 아니에요. 또 내가 어디가 아프다 아니에요. 모든 게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축복하는 거죠. 결국은 축복하지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뭐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럼 주님 말씀하세요.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하면 회개하라면 회개하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음성을 듣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가는 말이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자들이 강탈 욕을 당하고 집들이 강탈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다 사라져 간다. 포로로 간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를 죽였잖아요. 그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험을 주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대로 보응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모든 민족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우리를 막 괴롭혀요. 괴롭힌다. 그러나 징계를 받을 때 슬퍼하지 말라고 그랬죠. 주님. 그러면 나중에 슬퍼하지 않고 회개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우리를 괴롭힌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해요. 여러분 죽이기도 해요. 여러분. 뭐 누구한테 들으니까 뭐 어떤 사람은 뭐 막 그냥 괴롭힌 사람들이 가족이 다섯 명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이죠. 한 사람이 이 모든 지구 인구보다도 더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면 여러분 very important person이에요. VIP란 말이죠. 이게. 예? 주님께서 그래놓고서 민족들을 위해서 대적까지 싸우는데 전쟁의 날에 싸우셨던 것처럼 싸우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감람산에 사실이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긴다 그랬고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진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주께서 온 땅, 지구, all the earth 영어로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예언이 실제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요. 근데 왜 사람들이 천년왕국을 안 믿는지 모르겠어. 왜 그럴까요? 다 캐톨릭에 다 넘어가셨대요. 여기 왕을 섬겼대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뭐랬죠? 아 가이사 시저밖에는 우리가 왕이 없나요? 예수 죽였죠? 오신 예수를 안 믿고 우리는 저 가이사 저 로마에 있는 로마 누구 있잖아요. 높은 사람 거기밖에 없다 그러고 또 우리 시시다 그런 거예요. 저분밖에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유대인들만 욕할 거 없어요. 그때 유대인이나 지금 교회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 0.1%만 지금 성경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괜찮고 나머지 전부 다 시간 문제예요. 우리는 아직 안 들었다고 그러지만요 시간 문제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독일에서 어떤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 왔어요. 아니 전화번호 가면 희한하더라고. 뭐 4호이라고 뭐 굉장히 길어. 그래서 제가 거꾸로 걸어봤더니 어떤 집사님한테 독일에 있더란 말이죠. 어, 왜 전화 오셨어요? 아, 목사님하고 상담하라. 내가 순복음교회를 20년 다니는데 아, 요즘에 보니까 뭐 순복음교회가 또 우리 시신 들어가서 목사님한테 부르니까 목사님 화를 내더래. 왜 화를 내는가 하면 아, 들어갔지? 아, 들어갔지? 그러더래. 아니,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랬더니 막 목사님 뭐라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 독일에서. 3만 명이 사는, 교포가 3만 명이 사는데 갈 데가 없다는 거야. 이리 오시라는 수도 없잖아요. 거기 사는데. 그 말씀을 계속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또 우리 시시도 알게 된 거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은 시편 46편에서 예언하신 이 일들이 어느 때 일어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에 지금 읽은 거 있잖아요. 이게 어느 때 일어나느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들었죠? 대환란 끝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암흑의 선지자. 이거는 요한계시록 19장이에요. 하늘문이 열리고 흑마를 타고 만왕의 만주에 주 오신 그 장면이 바로 스가랴 14장과 바로 통합니다. 성경 전체를 공부하면 앞으로 대지를 허원해요. 미국이 어떻게 해도 허원이 안 해요.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해도 허원이 안 해요. 한국이 어떻게 해도 허원이 안 해요. 성경 말씀은 왜냐하면 이 히스토리라는 거는 역사라는 거는 과거에 일어난 일 아니에요. 이게 히스토리예요. 그분의 스토리예요. 뭐 바빌로부터 아시리아, 메드 파사, 뭐 그 다음에 아, 그리스, 로마, 뭐 지금 미국, 영국, 러시아 뭐 이렇게 쭉 나라 있잖아요. 이 역사가 his story예요. 그분이 그 왕들을 세웠다가 심판하고 세웠다가 심판하고 세웠다가 심판하고 이제 환난 때 열왕이 생겼는데 그걸 심판하면 끝이에요. 이제. 이걸 겁주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학생들 겁먹지 마세요. 어? 이거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진짜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하도록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것을 알아라. 내가 이방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지상에서 높임을 받으리니. 주님의 모든 이방 나라 가운데 높임을 받으래요. 주님이 높임 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때 아무것도 안 하고 nothing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100%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싸우면 안 돼. 가만히 있을 때 바보처럼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내고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무슨 일이라고 맞춰나고 어떡하든 큰일 났어요. 이거 아니라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머리는 안 깨달았어요. 그래서 말씀은 순종. 가만히 있으면 평안을 누리는데 가만히 안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산도가 산인 거죠. 여러분 오래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이제 내가 그래서 끄집어내 줄 때 그들이 은금 보화를 다 뺏어가지고 나왔잖아요. 아 그래서 나올 때 말이죠. 의기양양하게 나왔어요. 아, 저들이 막 그냥 모든 걸 다 주니까 의기양양하게 나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죠? 그들을 쓱 인도해가지고 빅토르 디아니시는 그 홍해바다 앞으로 일부러 하나님을 인도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파라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어요. 어떻게 하냐면 완악하게 왜 했는가? 어, 저것들 봐라. 저거 나갔지, 저거. 어? 수백만 명의 종들이 나갔으니 이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종 하나만 나가도 손해인데. 그러니까 딱 그러고 있는 차에 홍해바다 앞에 딱 막혀있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그렇지 내가 가서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음을 완악해가지고 병거를 가지고 팍 달려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섭겠죠. 홍해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배가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막 부르짖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심히 두려워서 부르짖었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랬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본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또 가만히가 나오죠. 이거는 이집트인들에게 추격당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앞으로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다칠 때 가만히 있으라고. 자,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기다려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드릴게요. 매일 듣는 말씀인데 그걸 못 깨달으시면 오늘 깨달으시면 돼요. 결국은 그들을 보지 못한다고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거야. 여러분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 말이죠. 죽어. 아, 혹시 안 본 사람 있으면 그럴까 봐. 이게 뭐예요 이게. 홍해 바다에 뜨는 그 파라오의 병거 박해 아닙니까 이게. 에? 왜 하나님 이걸 남겨두셨겠어요. 하, 안 믿으니까. 고고일박자들 통해서 이거 산지고 왔잖아요. 이거 본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거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증거로 또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모세가 뭐래. 너 두려워. 너 왜 가만히 있느냐. 네 막대기를 앞으로 뻗치란 말이야. 네가 갈려라. 하나님은요. 물이 보고 갈려라고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남대문 5천명 와가지고 먹을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렇지. 굶어서 그럴 때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먹여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 빌리가 200데나리온치 빵이 있어서 부족하리다. 뭐 어쩌고. 아, 그 사람이 아마 요즘에는 CP에 들어가야 계산 참 잘하죠. 네. 근데 어린애가 내놓은 거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니까 그걸 500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줄. 야, 너희가 먹을 거 줘라. 너희가 줘라. 나눠주니까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기를 거었죠. 요즘 교회들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 동안 우리의 성경이 돈 가져간 게 아닙니다. 돈 한 푼도 없었어요. 성경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옛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할 때 무슨 뭐 돈 따리 든 것 같습니까? 뭐 교회마다 다니면서 다 선교비 작정해서 이러고 다녔습니까? 그냥 갔어요 그냥. 가니까 누구 만났어요? 루디아 만났잖아요. 교회 세웠잖아요. 먹고 잘 살았잖아요. 부자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엘리야도 말이죠. 먹을 게 없을 때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3년 반 비가 안 오니까 먹을 게 없을 때 사람 때 과박에 갔잖아요. 유대인 과박에 간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너무나 완악하니까. 주님이 그랬잖아요. 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과거가 많이 있었지만 그는 사랍대가 보니까 내가 그를 보냈다. 화가 이렇게 난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때 유대나 지금 교회들이나 비슷하죠. 주님 뭐랄까 하면 내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기병들 위해서 영예를 얻고 나서야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인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영예 얻는 방법이 이집트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종살시켜줘. 400년 동안 30년 동안은 요셉 밑에서 잘 살았는데 요셉이 죽고 파라오가 죽고 나니까
그 두 번째 파라오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처럼 400년을 보내먹었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을 연단에다 낮춰가지고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먼저 그랬지만은 그들을 그렇게 종살시킨 이집트인들은 다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들은 다 도구로 사용해요. 우리도 잘못하면은 세상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괴롭히잖아요. 무릎 꿇으세요 반드시. 아, 이 사람 나를 괴롭히냐고 그러지 말고 그냥 무릎 꿇으세요. 그 순간에 무릎 꿇으세요. 주님 내가 뭐 잘못하는 거 좀 알려주세요. 이 사람이 참 착한 아들 딸이에요. 여러분 그러죠.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뭐 죄를 질 때 여러분이 뭔가 이, 아, 채찍을 가하잖아요. 돈도 안 주고 말이죠. 아, 표정도 좀 안 좋고 말이죠. 어? 아, 그렇게 할 때 탁 무릎 꿇고 아, 나 잘못한 거야. 용서해달라. 이러면 얼마나 기뻐하겠는데 그거를 그냥 아, 나는 잘못한 거 없거든. 아주 이러면서 말이죠. 어? 그냥 번질번질하게 일어나더니 고생을 직사하게 시킨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과 모든 이방 사람들 앞에서 영예를 얻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스가랴를 통해서도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다윗 왕은 그 시편에서 뭐랄까면 주께서는 바로 그 말씀 위에서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켰습니다. 다윗이 그랬죠.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헤맸다고 그랬죠. 그러나 내가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이런 거죠. 이게 뭔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말씀 위에 올라간다는 말씀 위에서 소망하는 건 뭔가면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도 아니고 어떤 세상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말씀에서 내려올 때 고난이 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더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쓰시려고 주의 종으로 쓰려고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난은 뭔가 말씀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하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경제학이에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경제학을 아주 엄청나게 공부해봤지만 전부 엉터리 지나고 보니까 안 맞아요. 뭐 아담 스미스로 시작해가지고 뭐 저저저거 뭐 아이고 뭐 케인즈 뭐 뭐 별 사람 다 공부했지만 전부 다 안 맞아 엉터리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안 되니까 아, 기대 이론이다. 아, 사람들이 불경기가 온다면 다 불경기가 오고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진다 떠들면 경기가 오고 아, 사람들이 돈을 쓰면 경기가 좋고 돈을 안 쓰면 불경기가 오고 그거 누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초등학생도 다 있어요. 그게 아주 가장 최근에 expectation theory가 나왔어요 이게. 그러나 여기 경제학은 뭐죠?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야 먼저. 써가지 음식 US 달러 여러분 US 달러가 금송아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에서 금송아지 생겼죠. 그거 보고 아주 미친놈들 아니에요 그러죠. 아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크리스천들이 그러고 있어요 지금. 달러라는 거는 말이죠 원래 금이 있는 만큼만 찍어내게 돼 있어요. 달러가 곧 금이에요. 이 돈 따라가는 사람은 금송아지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알고 그랬겠어요? 무지해서는 무지해서. 금송아지야. 한국은 세종대왕이고. 요즘 신삼장이 돼버렸죠 또. 5만원짜리가 더 크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영원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할 때 하나님의 법의 보호를 받아가지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요즘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이 하나님이 통치한 줄 알아요? 안 해요? 지금 사탄이 통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통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보호합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로마서 6장 보면 우리가 주님의 몸 안으로 베프티스돼요. 침례받아요. 안으로. 그게 말씀 안으로. 주님이 말씀 아닙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 살아야 돼요. 우리 숨기고 살아야 돼요. 나를 숨겨주셔서 이런 노래가 있죠? 찬송이 있죠? 어? 나를 숨겨주셔서 이제 말씀 안에 딱 숨어있어야 돼요. 그럴 때 주님의 보호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이 이 땅에 너무 좋아가지고 이 땅에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사셨어요. 근데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죠. 이게 말씀 아니야? 먹지 않으면 주님과 계속 사는 거고 먹이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떠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4천년 동안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없었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릴 때 말이죠. 나흘이나 내가 써왔을 때 나사로야 그런 게 뭐라 그랬죠. 주님이 오시 전까지 4천년까지는 정말 위로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었었어요. 내가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느냐. 이게 뭐죠. 4천년 동안 인생의 삶이 다 죽어있었어요. 유대인이라 이 말이에요. 소망이 없었어요. 주님이 오셔서 내가 부활의 생명이라. 그래서 나흘 동안 썩었을 때 주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해를 못했죠. 주님이 계셨더라면 아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겁니다. 천만에 주님이 죽이려고 그랬는데. 주님은 죽이려고 그랬는데 원망하죠. 원망. 가정법 있었더라면 주님이 왜 안 계셨어요. 이런 얘기죠. 아 주님 미워 이런 거예요. 요즘에. 요즘 그러잖아요. 사람들 보라면 아 주님 미워 그러죠. 네? 주님이 자기를 미워하는지 모르고 네,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말라기 선지자에 비해 400년 동안을 말씀을 주지 않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그분이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 뭐 좀 어떻게 만들어보려고 그러니까 그냥 이것들이 수백만이 나오는데 그냥 여호수아 갈렙에는 하나도 믿지 않았잖아요. 믿을 수가 없죠. 자기네 생각으로 어떻게 뭐 광야에서 뭐가 나와요. 곡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물이 있어요. 무슨 뭐 곡식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임파서블, 100% 임파서블이죠. 인간이 100% 임파서블인 게 뭐죠? 하나님은 100% 파서블인 거예요. 이게 올마이티 갓이에요. 사도신경 줄줄 외우면 뭐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사도바울이 뭐라고 한 말이죠. 그때 이집트에 나온 수백만이 다 광에서 엎드려진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주지 않았다. 그들도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의 믿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믿음이에요. 오로지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었다 그랬죠. 태초에 말씀을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고 만물이 그가 창조하신 게 하나도 없다 그랬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썼어요. 그분 안에만 영생의 빛이 있죠. 그러니까 영접한 사람들은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생명이 들어오니까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받는 거예요. 빛은 생명을 받으니까 영생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생명 하나밖에 없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living bread라고 했죠. 네가 나를 먹으라고 했죠. 아유 어떻게 당신을 먹어? 우리가 식인종이라. 그래도 먹어야 돼. 나를 먹어야 돼 뭐죠? 네가 나를 죽여야 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구원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 영접한 사람도 있잖아.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에요. 여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나와 상관이 없다. 생명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집트의 파라온 같은 이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에 두셔야만 했습니다. 왜? 더 많은 자녀들을 이렇게 해야 돼. 왜? 이 땅을 지구를 만드신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려고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천사들이 얼마나 타락했어요? 하나님은 숫자로 채우기만 하신 거죠. 이 세상 신인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괴롭혀 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이 땅을 찾아야 합니다. 제사장 비중 그걸 아니까 다 히틀러를 상해서 무서리를 상해서 이제 앞으로 적군을 상해서 이스라엘 다 죽이면 자기들이 여기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인구가 자꾸 불안하면 어떻게 되죠? 달에도가 살아야 돼? 화성에도가 살아야 돼? 죽을 때 다시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하나의 바라가 안 돼요. 그건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어요. 주님하고 통치하다 나중에 딱 끝나면은 주님의 신부니까 주님한테 날아다니면서 저기 달에 가서 빛이 있으라. 응? 그럼 빛이 있을 거예요? 공기가 있어라?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 주죠. 이건 뭐 나 똥이에요. 똥 세상에 있는 거. 사도 바울 그랬잖아. 나 똥처럼 버렸다 그랬죠. 덩 그랬습니다. 그거 얼마나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저는 세상에 배운 거 다 버렸습니다. 아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또 얘기할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남는 게 왜는 난 기억하는 거 없어요. 다 버렸어요.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심판할 한 날을 만들어놨다. 이게 주의 날이에요. The day of the Lord. The day of wrath. The day of Jehovah. 하루예요. The day of Christ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신부들을 환난 전에 쏙 데려가는 거예요. 밤에 오셔가지고 도둑놈이 들어오면 보석만 싹 가져 도망가잖아요. 보석 같은 하나님의 자녀만 쏙 뽑아가지고 데려가는 게 쉬워요. 이게. 밤에 도둑까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를 텐데 뭐. 네, 여기 있어. 올라와라. 네, 올라가 있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없어져도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슈거파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교회 목사님도 슈거 얘기도 못 꺼내.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참, 이런, 뭐 하려고 목사 됩니까? 그럴 바에. 차라리 저기 가서 저 컨스트럭션을 거 가서 막론하는 게 낫지. 말씀을 선포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교회에 주님께 준 사명이 이 교회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어? 종교인 만드는 사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제자가 되게 신호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11명 끝까지 데려가서 11명. 사람이 얼마나 왔어요? 먹을 때, 병 고칠 때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따라왔잖아요. 주님 가면 왕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너희 날 찾은 게 표적을 본 가서 가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창조 준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부른 가닥이. 요즘 교회 왜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먹고 배불러고 하는 거예요. 여기 왜 안 옵니까? 먹고 배부를 게 없잖아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으라 하신 주님. 또 앞으로 이제 대환란 끝에 주의 날에 모든 이방민족이 다 쳐들어올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하신 주님. 그럼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죠?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게 뭐죠? Stand still.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널 무서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염려를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가만히 있을 때 주님이 다 해결해주고 주님이 영광받는 거죠. 내가 이제 저 뛰어다니면서 빚내고 뭐 저거 뭐 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기도해가지고 막 금식하고. 여러분 그런 기도는 그런 필요 없는 거예요. 가서 그런 거 하고 그냥 금식하고. 금시는 건 내 죄가 너무 강한, 너무나 죄를 많이 지니까 그게 주님 앞에 저에서 내 죄, 육신을 처복종시키려고 하는 금식이지 내 사업 성공하려고 하는 금식은 그거는 하나님, 그거는 저 무당신 성격이 잘못돼요. 그건 금식. 금식은 내 죄 때문에 내가 애통하는 게 금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주께서 오늘 너에게 보여주신 죄의 구원을 보라 그래.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니까? 다 맡기는 거예요. 요만큼 맡기는 게 아니에요. 다 맡겨야 돼요. 독일에는 어떤 여기 있는 자매님 그때 그 여기 오셔가지고 그 찬양하신 자매님 그 자매님의 그 언니가 독일에 사는데요. 그 언니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병이 7가지 돼요. 병이 7가지 신장 판막증. 하여튼 뭐 그 오면 이 아이 지체 부자이잖아요. 병이 7가지인데 할렐루야 찬송한 사람이에요. 그분한테도 메시지가 우리 교회 메시지가 갑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만이 영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했다는 말이 없죠. 주님만이 하셨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 위해서만이 소망할 수 있고 모든 고난 가운데서 성령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어요. 징계를 우리가 받아도요,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도 우리가 회개하면 성령께서 위로하십니다. 왜? 징계하는 목적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이죠. 이렇게 지금까지 고통 속에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때 가서야 너희가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를 공부했잖아요. 제가 공부할 지금 한국에 있는 사모님이 계속 쳐가지고 62강까지 쳐버렸는데
그게 23, 거의 200회 한 거예요. 60이건까지 책이 벌써 600, 700회 된 거죠. 제가 이걸 다 교정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고생하는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 죽였기 때문에 보통 고생할 게 아니라 앞으로 7년 대화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그때 가서야 내가 예수가 주 여호와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아니라 모든 유대인이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나 모든 고난을 주는 거 고난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경제적인 고난, 육신적인 고난 뭐 이런 많이 있죠. 이 주는 목적이 네가 내가 주인 줄 아냐. 그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어떻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만 하고 주님이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만 되면 주님 다 책임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이 다 책임집니다. 아, 네. 자녀 안 된 사람들이 뭐 달라고 그러니까 문제죠. 어떻게 다른 자식한테 뭘 줍니까? 우리도 안 주는데 하나님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 마물을 창조할 때 땅 위에 있는 땅은 땅 위에 있는 풀과 심에 있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그러니까 그대로 되니라 말하니까 그대로 쏘쏘쏘쏘 올라왔어요. 주님이 뭐 씨를 심어가지고 그걸 경작을 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 마음이 흙 같은 거 아닙니까? 마음에 지켜서 행할 때 말씀에 열매를 맺으시다. 옥토에 떨어지면 되죠. 100배로, 60배, 30배로 열매 맺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요. 지킨다는 것은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대로 행하는 거죠. 이게 지킬 때 말씀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내가 100명도 구원할 수 있고 60명도 구원할 수 있고 30명도 구원할 수 있고 대개 보면 성령을 건넌 사람들은 제일 먼저 성령이 충만한 가족들 고민하실 때 그 아크리온 키는 가족 노인이 아마 돌아왔을 거예요. 그분이 거듭나자마자 가족들을 40몇 명을 구원해가지고 거듭나게 했어요. 그걸 길거리에 다니면서 막 아크리온을 보고 그래요. 그분이 당뇨가 심해가지고 다리를 하나 끊어버렸어요. 그분이 다리 끊고서 양로원인데 내가 찾아갔더니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지를 딱 벗더니 그 다리 자른 데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만져보래. 얼마나 이쁘냐. 왜? 거듭났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게 회복되다. 이걸 아니까. 만성 위에 소망 가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뭐 안 되고 짜증내고 이건 소망이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죄송한 얘기죠. 저는 어릴 때 목사님들이 발로 구르면서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얼마 되는지 몰라. 뭐가 이래가지고 안 되냐. 그때 몰랐는데. 지금 내가 목회하다 보니까 알겠어.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들을 행하지 못할 때 마음이 쓰라린 거야. 죽을 지경이에요. 내가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다 주의 제자가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을 거 얘기하죠.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줬습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일들은 요한복음 15장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일들 내가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바람이 틀어지니까 사람들 갖다 불에 태워버린다. 이런 일들을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파평을 들이게 아니라 주님은 떠나버렸는데 어떻게 주님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행할 때 가요처럼 사랑하는 자여 네 혼이 잘된 같이 네가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라. 그건 가요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 때나 사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가요예요. 순봉교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는 얘기 아니고 이거는 가요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준 축복의 말씀이자 아무게 준 게 아니에요. 이건 삼박자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나갈 것이나 여러분 세상은 이건 환난 나가는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 있어요. 산 넘어 산이에요. 기운을 내라. Be of good cheer.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아라. 세상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긴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고 걷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뭐가 와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존경하는 손양원 목사, 김철 목사.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런 거죠. 그 사람들이 귀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랬죠. 이건 명령.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그랬죠. 커맨드먼트예요.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가 우리에게 주신 게 법이에요. 법. 그걸 지키고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이 안전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항상 기쁘죠. 주님만 생각하면 기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형편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육신적으로 병이 들었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가정의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무릎을 꿇으세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저는 시편을 읽다 주님 음성 많이 들어요. 고난받을 때는 말이죠. 시편 잠을 읽을 때 고난받을 때 야 너에게 고난 주는 사람이 그 함정에 지가 빠지고 너에게 돌을 부시는 사람이 그 돌이 자기 위로 굴려줄 것이다. 아 그래 난 가만히 있어야 되겠네. 내가 그 사람을 써가는 건 왜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쉬운 걸 내 멍에는 가볍다고 그랬죠. 어려운 거 안 시켜요. 가벼워.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쉬워요? 싸우는 게 쉬워요? 가만히 계세요 이제. 누가 나를 욕해도 가만히 계세요. 그럼 돼요. 왜 될까요? 주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제 말이 아니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시편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 스가랴서 말씀, 우리를 구별하는 말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 위에서 소망을 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말씀 안에서 잠잠할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원수들이 왔다가 다 이곳 길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받아 지켜서 이 말씀대로 지킬 때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달라지고 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마틴 루터가 만든 찬송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기도 하죠.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했죠. 그 한 말씀 위에 소망을 가지고요. 그 말씀 하나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온 캐톨릭을 잡아서 이겼습니다. 마틴 루터 성경을 만났어요. 여러분, 내 혼자라도 온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면. 아멘. 옛날 선지자들 보세요. 혼자야다 혼자. 노아도 혼자. 그렇죠? 다 혼자. 모세도 혼자. 여호수아도 혼자. 다 혼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원하게만 갈 수 있어요. 아멘. 그 다윗처럼 내가 주의 법을 지키겠나이다. 아멘. 요즘 시편 119편 하잖아요.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도록 작정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첫째로 아무것도 없어도 뭐 알렉산더 보고 야 너 꺼져 그랬는데 너 꺼져 그랬어요. 알렉산더 보고 The great Alexander 보고 너 꺼져 너 귀찮아 네가 태양빛깔을 하든 내가 지금 죽거든 그랬어. 알렉산더는 뭐 좀 줄까? 아니 필요 없어 너는 꺼져 그랬다. 이게 철학자만 돼도 이런 능력이 있는데 크리스찬이 이런 능력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돈 걱정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하는가 안 하는가 이걸 걱정하세요.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오늘도 주님의 살과 피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이 없었던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합당하게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The worthy manner라고 했습니다. You are here, stand before the bread and grapes. Without these two things, we are nothing. Apostle Paul testified that whosoever attend this Lord's Supper must participate in worthy manner. So that means these two are most important thing in this earth. 이 두 가지가 가장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귀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살펴보고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You have to examine yourself. Participate in this Lord's Supper. 우리 마음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보다도 더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살았다면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We want to examine ourselves. Is anything else more valuable, more worthy than these two? Time for us to confess our sin and repent to be cleans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If somebody still not received Lord Jesus Christ,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That today want to be the day for salvation and for grace. 이 시간 들고 떠드는 마음으로 나와서 들 때 모두가 주님의 음성 듣게 하소서. We want to hear your voice and come forward to take the bread and to drink the cup. Holy Spirit, speak to us, each one of us.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하며 기도드립니다.